안녕하세요. 역사를 탐구하는 주말의 남자, 박익순의 시시콜콜입니다. 어제는 뉴스거리가 꽤 많네요.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0.5%에서 0.75%로 0.25% 올렸다고 하네요. 은행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산 사람들,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. 그동안 집값이 정말 터무니없이 상상외로 올라갔는데, 빚을 많이 져서 집을 산 사람들, 뭐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. 앞으로 집값 동향을 봐서 연내에 또한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좀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아요.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탈레반이 점령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1,177명이 입국을 했다고 그러네요.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어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법무부 강차관이 난민 정착 지원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그 비가 뭐한 10mm가량 내렸다고 하는데, 강 차관이 비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법무부 직원 아스팔트부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촬영이 됐어. 충성심이 과했는지, 강 차관이 인권 문제를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지, 참, 이 정부의 행태가,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 말에 그 원의 간섭기 제2탄을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고려 25대 충렬왕 때부터 30대 충정왕까지 이때 왕들은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서 원 황제의 사위 노릇을 하던 시대예요. 부마로서 가장 그 위세를 떨쳤던 시대가 충선왕 때, 26대 충선왕 때인데, 이 충선왕은 원의 세조 후빌라이의 예손자예요. 그러니까 뭐 권세가 막강하지. 아버지 때보다도 또 아들 때보다도 아주 권세가 막강했어요. 이러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심양왕의 신분에다 고려왕까지 겸했었지만은 결국 반대파에 참소를 당해서 고려왕 자리는 아들인 충수왕한테 물려주고 또 3년 후에는 심양왕 자리도 그 이복형의 아들인 조카 왕고에게 물려주고, 이제 만권당에서 고려의 그 이재현이라든가, 또 원의 조맹부, 그 원나라나 고려의 문신들을 모아놓고 청사를 논하다가, 뭐, 세상을 떠났다는 거,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. 고려시대 왕비 호칭을 보면은 대장공주라는 것이 있고, 장공주라는 게 있어. 나도 처음에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대장공주가 서열이 좀 높아요. 그 대장공주는 그 황제의 고모뻘이에요. 그리고 이제 장공주는 황제와 그 자매간, 남매간 이랬을 때의 그 장공주가 돼. 그러니까 뭐 대장공주나 장공주나 원의 황제의 측근이니까 세력이 그 막강한 거죠.
그런데 충수광도 이 복국 장공주를 맞이하기 전에 이미 고려인 그 남향홍 씨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어요. 나중에 이제 명덕 태후가 됩니다만은 충수광도 복국 장공주를 멀리하고 덕비 홍 씨만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복국 장공주가 왕비가 된지 3년 만에 또 죽어버려. 복국 장공주가 죽으니까 이틈을 타서 그 사이가 좋지 않던 충수광의 사촌 심영왕 왕고가 원나라에 참소를 해.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조사단이 파견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수광이 명덕태후만을 사랑하고 이 장공주는 멀리하면서 심지어는 두드려 패서 코피를 흘렸다 이런 사실이 규명이 돼. 그러니까 원에서는 그 충수광으로부터 국세를 뺏어서 그 아들 충혜왕한테 넘겨줘 버렸어요. 사실 이 충혜왕은 고려사를 보면은 조선시대 연산군보다도 훨씬 더 폐악질을 일삼던 그런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. 나이도 어린데다가 고려왕으로 즉위를 해서 사냥이나 하고 민간인 유부녀 겁탈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아주 그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. 할아버지 충선왕이 7개월 만에 쫓겨났듯이 이 충혜왕도 2년 만에 다시 왕좌에서 쫓겨나고 아버지 충수광이 다시 왕위에 올라. 충렬왕 때서부터 충렬왕이 충선왕한테 쫓겨났다가 다시 또 복위한 것처럼 충혜왕도 충수광이 쫓겨난 다음에 왕위에 올랐다가 다시 또 아버지한테 자리를 내주는 이런 형상이 반복이 됐어요. 이번엔 또 아버지 충수광마저 죽어버렸어. 충수광이 죽으니까 그 충수광의 사촌 왕고, 심영왕 왕고가 다시 그 왕의 자리, 고려왕 자리를 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충혜왕과 한바탕 권력 다툼을 해. 이 심양왕 왕고의 군사와 또 원에 가 있던 세자 충혜왕 한번 왕후에 쫓겨났지만 충혜왕의 군사가 맞붙어서 싸우다가 충혜왕이 승리를 해. 왕고가 고려왕 자리를 노리다가 또 실패를 하지. 그래서 충혜왕이 다시 이제 고려왕으로 등극을 했어요. 그런데 제버릇을 개주나 이 충혜왕이 즉위해서는 정말 눈이 멀었는지 뭐이 사람의 그 인륜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. 한번 쫓겨났다 왕이 됐으면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또 아무리 여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뭐 강간을 밥 먹듯 해. 충수광의 후비지 아버지의 후비인 수빈 권 씨를 강간을 하고 또두달 후에는 아버지의 다른 후비 경화공주를 강간했어. 그뿐이 아니고 외삼촌 홍룡의 처까지 강간을 했다고 그래.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인 홍탁의 후처까지도 겁탈을 해. 이러니 아주 인륜적으로 이 패륜하지 패륜. 민심이 흉흉하게 되고 원나라에서도 이 지경에 달하니까 충혜왕을 도저히 고려왕으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충혜왕의
측근들을 전부 잡아가고, 충혜왕도 유배를 보냈어. 멀리 유배를 보내는데 그 유배에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그래요. 뭐 그러니까 심양왕 왕고가 다시 고려왕을 노렸지만은 이때 그 충혜왕의 왕비는 덕녕공주였었는데 뭐이 대장공주나 장공주만큼 세력은 없지만은 어쨌든 황실의 집안이니까 이 덕녕공주의 힘에 밀려서 충혜왕과 정녕공주 사이에서 난그 왕자 8살밖에 안 됐었지. 그 왕자가 왕위에 올랐어요. 이 사람이 충모왕이에요. 그 충모왕은 뭐 8살밖에 안 되니까 천상 덕녕공주가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. 그 덕녕공주는 전왕들이 한그 여러 가지 그 폐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. 그 권세가들한테 빼앗겼던 토지를 찾아서 원래의 주인한테 되돌려주고, 뭐 진제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빈민 구제 사업도 벌이고, 충렬왕 때서부터 충수광에 이르기까지 그 전왕들의 실록 편찬 작업도 이 덕녕공주가 했어요. 그 전왕들보다는 좀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거지. 근데 아들 이 충무광이 4년밖에 못하고 후사도 없이 또 요절을 해버려. 참그 비극이에요. 충무광이 죽고 그 이복 동생이 왕위에 올랐어요. 그 이복 동생이 충종왕이 되는데 이 충종왕은 충무왕보다 한 살이 어려. 그리고 어머니도 또, 다르지. 이 충종왕의 어머니는 파평윤 씨예요. 그러니까 충무왕의 어머니인 그 덕녕공주하고 또 충종왕의 어머니인 파평윤 씨 간에 세력 다툼이 생기게 돼요. 충종왕의 애척인 그 윤시우, 배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래도 그 덕녕공주가 충정왕 때까지 섭정을 했지만은 그 윤씨 애척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덕녕공주는 원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. 덕녕공주가 원나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충정왕의 애척들의 발언은 뭐 말할 것이 없지. 거기다가 그 무렵에 고려의 공녀로서 원나라에 팔려간 기씨가 원순재의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기황후의 오래비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기철이 고려 황실, 고려 왕실이 뭐 나약한 틈을 타서 고려 왕실과 그 고려 왕실, 충정왕의 애척과 손을 잡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행패를 벌여 권문세족이 돼가지고, 양민의 토지를 빼앗고, 수탈을 하고, 남해안에서는 왜구마저 침몰을 해가지고 뭐 아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참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1351년에 드디어 고려에서 윤택 또 이승로 이런 사람들이 원나라에 투서를 냅니다. 원나라에 이 고려 왕이 충종왕이 충정왕이 너무 어려서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다. 애척이 너무 바로해서 애척이 바로하고 외적은 자꾸 침몰하고 이러니 왕을 폐해 주십시오 하는 상소를 올려. 그런 상황에서 그 충수광의 둘째 아들, 그러니까 첫째 아들 충혜왕은 아주 망나니 갔고
충정왕의 삼촌인 그 충혜왕의 동생이 충정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릅니다. 바로 이 사람이 공민왕이에요. 공민왕은 마치 조선시대 그 세조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. 세조가 어린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듯이 공민왕도 어린 조카 충정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말이죠. 이런 걸로 보면은 역사는 역시 돌고 돈다. 이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80년간에 걸친 원위 간섭 기간이 모두 끝나고 공민왕 세대를 거쳐서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됩니다만은 공민왕 이후의 상황은 이 앞에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고려를 건국할 때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